새해 복악 선사어록 84번째 시간입니다. 대가 말했다. 이 승려는 다만 머리에 한 글자를 물었을 뿐인데, 목주는 선지 중에의 차별 자륜을 가지고 용감 수감과 당운과 옥편 등을 처음부터 모조리 주의하여 이 승려의 마음 속에다 뿌려놓으니 이 승려도 거리낌 없이 기특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긍정하고 알아차렸다. 말해보아라. 어느 곳이 그가 알아차린 곳인가 설명을 들어보아라.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님이라 손가락을 다 퉁기기도 전에 온 하늘과 모든 땅에서 사시비 반야 바라밀의 문을 두드려 열고 화엄의 속에 선지 중회를 뚫고 벗어나 교내와 교외를 일시에 거두어 드리고 출세관과 세관을 모두 갖추고 끝없는 죄와 허물은 불 앞에 얼음이 녹듯 하고 한량 없이 뛰어난 뜻은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모여 있다. 다시 한개말 후구가 있으니 단단한 창고 속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는데 이 모두는 산 앞에 웅백장에 속한다. 이번 보설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아마 저번 시간에 선지 중에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이 선지 중의 내용을 하다가 난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또 차별 자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제가 차별 자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뜻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지금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차별 자륜은 줄여서 자륜이라고 한다. 이 범자 42자를 가리킨다. 범자 42자를 굴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뜻을 만들어내므로 이렇게 부른다. 이 청량 진관이 찬술한 대방 광불 화엄 경소 56권에서 자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자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부터 바퀴가 돌듯이 모든 글자에 바퀴가 생겨 나오니 생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아볼이라는 글자에서 곧네 글자가 차례로 생겨 나오니 첫째는 아자이니 수행의 바퀴로서 이미 발심했다면 반드시 모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요. 둘째, 보자로서 보리를 이루는 바퀴니 이미 수행을 했다면 반드시 보리를 깨닫는 것이요. 몰라도 될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이걸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좀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뭐 당운 옥편 이런 얘기는 당운은 우리가 그 옥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자 사전이잖아요. 뭐 당운 옥편은 한자 사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자 사전이라든지 이거는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닌 이 한자로서 이 모양 하나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고 보면 지금 알고 보면 그런 얘기인데. 드러냈는데 이 승려도 거리낌 없이 기특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긍정하고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는 일단은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지금 당장 뭐 어떤 얘기냐면 그냥 이 모습 하나로 온갖 거를 다 드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아닌 팔자도 아닌 이 경전 이 제목 위에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 하나로 온통 다 드러내고 온통 다 말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했더니, 그거를 이렇게 지금 들은 그 스님도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곧장, 예, 곧장 이렇게 통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환경에 나오는 뭐 개념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이 모습 하나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든 뭐 손을 흔드는 이 모습이든 이 모습 하나에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다. 내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뭐 진실이라고 해도 좋고 실상이라고 해도 좋고 깨달음 부처 본래 마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진짜 그런 이름이 예, 그 이름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그게 그냥 이 모습 하나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이미 이렇게 실현돼 있다. 그러니까 곧장 봐서 곧장 통하면 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봐서 곧장 통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곧장 보고 곧장 통하는 거지. 그 사이에 무슨 그 틈에 뭐가 없습니다. 네, 우리 생각은 이겁니다 해서 안 통하면은 자꾸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막 생각을 가지고 끼워 넣어요. 나는 왜안 통하지? 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뭐지? 하고 막이 사이에다가 온갖 사실은 자기 나름으로는 굉장히 진지한 생각일 수 있고 절박한 생각일 수 있고 절박한 의심일 수 있지만은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쓰레기거든요. 막 그 사이에 벌어지지도 않는 사이를 그냥 벌려가지고 그 쓰레기를 몽땅 집어넣고 왜안 통하지? 하고 있으니까 통할 리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 우리 이 마음을 예, 더럽히고 있고 예, 어질고 있는데 그게 실감이 되겠냐고. 예, 저희가 찾고 있는 어떤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곧장 보고 곧장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 곧장 통하는 거야. 그냥 듣자마자. 다 듣기도 전에 그냥 듣기도 전에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 사이에 무슨 틈이 없어요. 이 가르침하고 내가 통하는 거하고 뭔 틈이 없습니다.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는데 거리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티끌 하나만 끼워 넣어버리면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벌어져 버려요. 그걸 이 정도가에도 그렇게 표현해 놨죠. 한자로 호리우차 천지현격이라고. 예, 호리라고 하는 것은 이털 있잖아요. 동물의 털, 우리 머리털.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정말로 이 털끝만큼의 이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틈이 없는 거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뭔 틈이 없어요. 이렇게 도를 가리키는 이것과 내가 여기에 통하는 것과 무슨 거리가 없는 거라니까? 그, 이거 실감이 안 되고 여기에 이게 경험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데는 생각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왜안 되지?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냥 통할 때는 이겁니다. 이럴 때 곧장 통하는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본과 동시에 통하는 거예요. 들음과 동시에 통하고. 그냥 이겁니다.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에 말을 붙여요, 말을.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통하지 않으면 자꾸 말을 붙여. 그 말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말은 전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말을 붙이는 이유는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더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든, 뭐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뜻을 내기도 전에, 또는 그 뜻을 냈을 때도, 그 뜻을 내서 어떻게 행동을 할 때도 이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내기 전에도 이렇게 분명한 거고, 뜻을 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 뜻을 내서 무슨 이 도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늘 있는 건데. 단 한순간도 사라지거나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한 적이 없어요.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내 어떤 뜻과 의지 또는 애씀 노력을 가지고 뭘 하면서 살아왔거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분별의 삶에서는. 마음 공부도 이 깨달음도 실상 부처다 이러면 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쟁취, 성취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항상 이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내가 있다고. 내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있게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올리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래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거에 통하려고 또 나를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거든. 그게 여기에 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거든. 그냥 이거예요. 그냥 곧장 보고 곧장 통하는 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곧장 듣고 곧장 통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뭐 내가 해야 될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건데.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건데. 그냥 저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내가 어째서 생긴 뭐 그런 뜻, 의지, 원은 아니겠죠.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 삶의 불만족도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삶의 어떤 이 근본 같은 게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 지금의 이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좀 억누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럼 그걸로부터 벗어나고자 당연히 뜻과 원이 생기겠죠. 내가 의지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불법의 뜻과 원을 가진 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지와 뜻을 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지나온 삶을 기억해 보면은 느끼실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뭐 영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뭐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그러면 관심이 간 거지. 또 반대로 더 나아진 어떤 삶, 그게 자유든 행복이든 평화든 더뭐 영적이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깨달음에 이거를 이렇게 성취하는데 유일하게 필요한 거는 그 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이 뜻과 원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건 뭐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원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목마름이라고도 합니다. 진짜 목이 마르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진짜 이 육신의 목이 마르면 자기도 모르게 물을 찾게 돼 있는 거고
이 마음의 목이 마르면 당연히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걸 뭐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든 이거를 찾게 돼 있는 거지 사람이. 아, 돈에 대해서 그냥 한이 맺힌 사람은 이돈 버는 길을 저절로 찾게 돼 있는 거지. 그쪽으로만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뜻과 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뜻과 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뜻과 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근데 이제 많이 실패를 하죠. 찾고 찾는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공부가 이 공부겠구나. 뭐 그거는 우리 이 마음 공부 아니어도 이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살이에 내 어떤 포부나 꿈이나 기대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이 일이겠구나 해서 했지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또뭐 다른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공부가 이거겠구나 해서 한때는 거기에 이제 뭐 마음과 우리 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해보니까 거기에서 해결이 안 나. 그러면 또 찾게 돼 있죠. 배가 고픈데 또 찾게 돼 있겠지. 목이 마른데 물을 찾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분도. 몰래 이성 밖을 나가서 처음 한건 요가 수행이었죠. 그 요가를 가르친 그 스승도 인정을 했어요. 이내 경지에 도달했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갔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운을 타고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처음 만난 데서 그 목마름 해결이 나는 공부를 만났다. 그런 경우는 극히 정말로 드물 겁니다. 그건 극히 드물 거예요, 아마. 그건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목이 마르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 있다. 그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다. 그럼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막의 코끼리가 이 건기 때 물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거 보면은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는 곳까지 뭐 지도도 없이 내비도 없이 찾아갑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데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곧장. 제가 곧장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고 통할 때는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틈이 없는 겁니다. 이 가르침과 내가 통하는 데는 아무런 틈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모두 그냥 이거 하나를 다 가지고 있고 이거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렇기 때문에 통할 때는 곧장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내 어떤 기분이라든지 또는 내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강하거나 더 배우거나 익히거나 또는 바꾸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가 잘못됐어. 그럼 잘못되지 않은 견해로 바꿔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이는 걸 이렇게 보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상 정등각이라고 그럽니다.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
무상 정등각이라고도 하고 뭐 실상이라고도 하고 뭐 부처라고도 하고 뭐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이 마음을.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있고 쓰고 있다고 하는 마음하고 다른 거냐? 조금도 안 다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도 이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 마음도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깨달은 이 깨달은 마음도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없는 걸 깨닫지는 않습니다. 이미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그 있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다 또는 본래 마음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게 채워져서 뭔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깨닫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완성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밖에 있어야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든지 만들든지 하죠. 그리고 안에서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갈고 닦는다고 그러는데, 이 갈고 닦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 안에서 이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좀 모난 어떤 마음이라든지, 좀뭐 불친절한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또는 화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가려낸다는 말이잖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있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는 마음을 확인해놓고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자기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감히 깨달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살지. 그건 어떤 대단한 거니까. 그게 왜 대단하겠습니까? 나는 늘 뭔가 부족하니까 그건 대단한 거지. 근데 이런 설법을 듣다가 문득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해놓고 보면 놀랍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로 이 무상 정등과 깨달은 마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자기도 본래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걸 확인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실감하는 거지. 예, 지금 부족한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달은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이 물질 세계처럼 뭐 그런 공장, 회사 이런 거겠습니까? 몸은 그렇게 할수 있다니까. 몸은 모습이 이렇게 있으니까. 몸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뭐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갖춰져 있는 마음이고, 그냥 본래 있는 마음이 있는 마음. 예, 그 마음을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고, 예, 그걸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예,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곧장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는 그냥 곧장 깨닫는 거야. 예,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곧장 깨닫는 겁니다. 예,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즉각 보고 즉각 통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보고 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손가락을 다 퉁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퉁긴다, 뭐 이건지, 뭐 우리 이건지, 뭐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손가락을 퉁긴다 이런 말이 이제 가르침에서 꽤 나옵니다. 화엄경에서도 나오죠. 선제 동자가 다시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문수 맞을 겁니다. 미륵보살인지 문수보살인지 이제 그것도 헷갈려요. 손가락 한번 퉁기는 여기에서 그냥 곧장 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손가락 튕기는 여기에서 곧장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을 다 튕기기도 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손가락 하나,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기도 전에, 그냥 보이려고 하는 이 순간부터 온 하늘과 모든 땅에서 사십이 반야 바라밀에 문을 두드려 열고 화엄의 속에 선지 중회를 뚫고 벗어나 교내와 교외를 일시에 거두어들인다. 이 교라고 하는 것은 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전. 왜이 경전을 교라고 그러냐면 이 교는 가르칠 교자거든요. 당연히 경전은 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이제 교외 별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선의 가르침을 교외라고 그러고, 이 경전, 이 문자로 된 가르침을 교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지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경전, 문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외. 선은 불임문자죠. 불임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입이 아니다. 문자를 쓴다고 해서 그게 불입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선이다고 그러면서 말을 하냐, 뭐 이렇게 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경전의 이 가르침하고 똑같이 문자를 쓰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에 보면은,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당연히 이 색이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이 있죠. 색이라는 말의 뜻이 있고 공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로 가르칠 때는 이 뜻을 가지고 가르쳐요, 실은. 이 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정신 세계도 어떤 때는 다 색으로 대표하는데 이 반야심경도 사실은 이 대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그러거든. 오온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색을 대표해서 얘기하긴 했어요. 색수상행식의 이 오온을 이색 하나로 대표해서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이제 뒤에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했죠. 수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다. 다 공이다. 그래도 이 색이라는 뜻이 있고 이 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이라는 뜻과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문자는 가르치게 돼 있죠. 근데 이 교외라고 할 때는 똑같이 색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는데 이 선의 가르침에서는 색을 얘기한다고 색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주의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가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근데 조주는 그 뜻을 쓰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은 잣나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잣나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가 뭡니까? 또는 해충국사가 그랬나요? 삼신불이 뭡니까? 그랬어요. 삼신불은 불교에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쌀, 보리, 콩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럴 때 쌀,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쌀이 아닙니다. 쌀,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쌀, 그거는 이 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할 때, 그 쌀, 그건 뜻이거든?
조콩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콩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는 뜻이야. 근데 법에서 쌀보리콩이다, 해충국사가 그렇게 가르칠 때 쌀보리콩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는 쌀보리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쌀보리콩이면 그게 법신, 보신, 화신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말을 쓰고 문자를 쓰는데도 뜻이 없어요. 그게 이제 불임문자야. 선은 이 말을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선은 이 선을 가르침 선사들 어록 보면 다 말로 돼 있어요. 물론 이 말로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뭐 손가락 한번 튀기기도 하고 뭐 저같이 손가락 하나 들기도 하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뭐 악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 방망이로 한대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언어가 아닌 것 같지만, 방망이로 한대 때리는 것도 전부 우리가 충분히 뜻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왜 때리지? 이런 식으로. 방망이로 한대 때린다고 해서, 또는 소리를 악하고 한번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방망이로 때리고 소리를 한번 지르는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였다 그러면 방망이로 맞은 사람이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죠. 아니 돌을 물었는데 왜뭐 소리만 크게 지르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임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불임문자라는 말에는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게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뜻이 아니면 잣나무가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아니면 뭐냐? 그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을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 거다. 이 목마른 사람한테 정말로 그걸 이제 감로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목마른 사람한테 주는 감로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는 잣나무가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주는 감로수지. 근데 그 감로수가 그냥 우리가 아는 물이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사는 생수라든지 정수기에서 받아서 먹는 그런 물, 그걸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거라면 우리 다 받아서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목이 마른데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평생, 평생 이법 하나 찾고 깨달음 하나 구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몸부림도 하고 애도 쓰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이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걸 받아서 얼른 먹었겠죠. 근데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는 이 감로수는 우리가 아는 물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이 아니야. 내가 받아서 먹고는 싶은데 받아지질 않는 거지. 이겁니다. 해도 안 받아지는 거야,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여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입에 넣을 수가 없어. 이 목이 마르고 답답해,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딱그 하나의 어려움이에요. 우리 몸의 삶은 이 몸에 뭐가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 눈에 보이거든. 손에 잡히는 거거든. 근데 그 버릇이 이 마음 공부하면서도 그대로 있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마음의 갈증이 있으니까 알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알려고 하는 그게 여기에 통하는 걸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모습이 없어요. 알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미하다고 하고 묘법이라고 그러잖아. 이건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통할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다니까? 가만히 이걸 표현한 거를 보면은, 반야심경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는 비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재상, 비상. 재상, 상이 있는 거, 모습이 있는 거, 소리가 있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다니까.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부숴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상. 이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 이걸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해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만 보면 이건 불가능한 거지. 내가 평생 해도 이걸 얻을 수 없는 거지. 왜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근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아무리 내가 뭐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원래 사람이 그렇다라고, 뭐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니까 뭐 다행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불가사의한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걸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통할 수는 있다니까? 이거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지금 당장 경험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것도 늘. 깨달음이 어떤 건지는 몰라.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이 말을 보면은 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 공이다, 뭐 비상이다, 재상 비상이다 그랬습니다.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이거를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 알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현묘하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는 없지만 통할 수는 있거든. 통할 수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못 통하다가 뭐를 통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다 통해 있습니다. 이미 다 통해 있는데, 저희가 통해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죠. 제가 가끔 어떻게 들으면 억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들으면은 좀이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교 교리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교리에서 하는 말들이거든. 이 만유불성이다. 이 모든 거는 이 만법에 불성이 다 있다. 뭐, 불성을 우리가 씨앗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측면 때문에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건데,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깨달아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부처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이 얘기하고 이제 불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전생 얘기하고 뭐가 좀안 맞지 않습니까? 이 생에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려면 전생에는요 무조건 수행을 해가지고 아이 참 이거 말이 안 되네. 전생에 어쨌든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쌓아야 이 생에 부처로 태어나는 겁니다. 불교 교리로 보면. 그럼 모든 사람의 전생이 뭐겠습니까? 그걸로만 보면. 그래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전생, 다음 생이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고 업을 지었다 이러는데 전생에 죄 짓고 업 지으면 부처로 못 태어납니다. 교리로 보면. 그러니까 업장을 소멸할 것도 없다니까, 실은. 깨달을 것도 없고. 물론 그건 이제 교리고 이론이니까. 비록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교리고 이론이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걸 실감하지 못하면 그냥 중생노릇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 겁니다. 자기 손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물을 쥐고 있으면서 100원, 1000원 구걸하고 산다 이런 비유도 있고 왕자인데 어릴 때 잃어가지고 시장에서 거지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거진 줄 알고 이집저집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뭐 이런 비유도 모든 종교에서 다 나와요. 기독교, 불교 그런 다 나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고 있다 하지만은 자기가 거지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냥 깡통 들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다 부처고 부처로 태어나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실감하고 거기에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면은 늘 느끼는 거 아시잖아요. 늘 느끼는 거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게 사실 거라니까. 이걸 실감하고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한번 이 실상 이렇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실상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돼. 네, 교내와 이 교외를 일시에 거두어 드리고. 출세간과 세간을 모두 갖추고 끝없는 죄와 허물은 불 앞에 얼음이 독듯하고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하면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한하게도 뭐 희한할 것도 없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이미 정해 놓아버렸는데 옳고 그름 뭐더 낫고 못함 더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함 이라고 하는 기준을 딱 만들어 놔버렸는데, 당연히 삶이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거지.
어떤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이생에 고생을 한다더라. 뭐 이런 기름을 붓는 말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처럼 또 믿는다니까. 예, 그런 생각, 그거 다 생각인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모든,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모든 이 죄와 허물, 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장애하는 그 업. 그 업이 그냥 불 앞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듯이 그냥 다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정멸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열반이라고, 열반. 이런 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깨끗이 사라지고 없어. 근데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은 있지.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깨끗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면 자기가 평소에 뭐가 부족하다, 내가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허망한 생각, 정말로 이 허망한 생각이었음이 딱 느껴져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현실,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 그건 전부 그냥 허망한 생각들이었어요. 허망한 생각이니까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지. 그게 허망하지 않으면 그게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꿈과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깨어나서 보면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 그냥 말 그대로 꿈속의 일이지, 꿈속의 일.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생각이다, 그 말이죠.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게 그때서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감이 돼요. 예, 자기가 한번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야,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허망한 것인가. 진실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실감이 되는 겁니다. 예, 끝없는 죄와 허물은 불 앞에 얼음이 녹듯 하고 한량없이 뛰어난 뜻은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모여 있다. 이 한량없이 뛰어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다, 뭐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게 강바닥에 모래알 만큼, 본래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 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본래 다 갖추고 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자기가 직접 통해서 이걸 한번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길은 없어요. 곧장 한번 통해 보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예, 우리가 그 전에 믿는다라고 하는,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견해라든지, 살아온 삶의 어떤 여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살 어떤 뜻이나 원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걸 믿는 거거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본래 이렇게 부처임을 확인을 해 보셔야,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 또 노지는 바뀌어요. 근데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 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건 그러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돼. 그냥, 이 이름이 한번 이렇게 몰록하고 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통해야 돼요. 그냥 이거다. 그냥 이 일이다. 이거 하나가 통해야 돼.